안녕하세요. 송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까칠한 자녀의 학교생활 도움 주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 혹은 가해 학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자녀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가장 힘든 건 아마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혹 주변에 알리면 자녀 학교 생활에 방해가 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학교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뢰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녀를 위하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이 생활기록부에 적힌다든지 뭐 강제전학을 간다든지 이런 걱정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를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요구도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제발 처벌만 않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부모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마음 푸시고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피해 학생은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피해를 당하셨잖아요. 상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면서 늘 안타까운 것인데요. 흔히 말하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커지면서 관계 회복보다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처만 가득한 경우 이렇게 진행될 때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정말 안타깝게 학교폭력 피해나 가해 학생이 되었다 이럴 때 학생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 어떻게든 이 아이가 성찰하고 그래서 이 기회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한 영화에서 어린아이가 무엇이 중요한디? 한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부모님들께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평생 다시 못 올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가해 학생이 됐든 피해 학생이 됐든 아이가 성찰, 돌아보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만약 아이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학교 안에는 위클래스가 있고요. 교육지원청에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칭찬의 기술, 야단의 기술, 공감의 기술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칭찬은 어떻게 하셔라? 칭찬의 기준을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라. 자, 야단은 어떻게 치셔라?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아이가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습니다. 슬프거나 기쁠 때, 이럴 때 판단하지 마시고 공감부터 어떻게 이렇게 애 얼굴 표정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애가 위로받습니다.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공부하신 거 그냥 듣고 참 좋은 얘기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수첩 같은 데다가 적으면서 칭찬, 야단, 공감을 하루에 20번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써보세요. 바를 정자를 써서 제가
이 기술을 익히는데 하루에 17번까지 성공해 봤어요. 근데 그 일 이후로는 제가 적질 않았습니다. 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습관으로 키우시면 가정이 다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실 겁니다. 이상 3시간에 걸쳐서 만나뵌 송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